자, 다섯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문인데요. 우리 희진님께서 오늘 또두 번째 썰,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썰두 번째 썰이자 다섯 번째 썰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썰인데, 희진님이 오늘 썰을 두 가지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질문인데요. 국가직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드나요? 아님 덜 힘드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의 강도에 의한 육체적인 힘듦과 사람 상대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힘듦입니다. 아, 이거 참 주관적이 어렵네요. 사실 나 공무원 일한 것도 아니고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할게요. 사실 이거는 저보다 현직에 종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선순환님이 비유하신 것도 어찌 비슷하긴 한데, 이게 또 다른 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노로러니 뭐세요? 부바부라는 게, 부바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 못해요. 아니요. 국가 지금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여러분. 꼭 세종시에만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부서 바이 부서. 부서 바이 부서. 이거 모릅니까? 부바부가 부서 바이. 이 말을 모르시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지방직이 힘든 건 알고 있어요. 국가직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든 요즘에는 공무원들 중에 육체적, 정신적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 힘든 것이 없어. 요즘에. 국가직도 빡세요. 국가직도 빡셉니다. 근데 국가직은 제 방송에서도 몇몇 분 아는 분들이 없고, 지방직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지방직이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덧붙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방직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게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청, 어느 부서, 어느 조직에서 일하냐에 따라 다 달라, 이게. 경찰도 보면 뭐 지구대가 빡시냐, 뭐 수사과가 빡시냐, 형사과가 빡시냐 이런 거 하면 또 어느 청에, 어느 경찰서에, 어느 것 때문에 네,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직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거죠. 뭐 근데 자,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지방직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저기 지방직을 하나 나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둘다 힘듭니다. 굶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둘다 힘들어요. 세상에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것 중에 안 힘든 게 없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일에 돈 받고 일하는 것 중에 쉬운 거 있었습니까?
거저먹는 거 있었어요? 거저먹는 거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힘들어서 힘들어서 더 하지 않습니다. 유치적 힘든 이유는 그거죠. 제가 알기로 국가직은요, 얘기 듣기로는, 타지 생활을 해야 되죠, 타지 생활. 그러니까, 연고지 생활 포기해야 되죠. 그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순환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자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방 같이 잡아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물론 따로 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생활하면 사생활 침해도 있고, 맨날 술 마시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직 내가만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타지고 타지, 다 외로운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다 외로운 사람. 그래, 그 사람들끼리 퇴근하면 뭐 막상 할게 없잖아요. 말이 워라밸이라고 하지만, 타지 와가지고 뭐 합니까? 물론 뭐 거기서도 나는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보면 다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맞잖아요. 보면 국가직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이제, 주말부부도 많을 테고, 공무원들이 주말부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로운 사람들끼리 맨날 술 마시자, 뭐. 자취방에 술 마시고 자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죠. 포기하고 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2년 단위 순환 근무다 보니까 이게 왜 단점이냐면 뭔가 익숙해지면. 그렇죠.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빡센 거. 새로운 걸 다시 배워야 되는 압박감이 느리죠, 이게. 기존에 내가 해왔던 걸 계속 쭉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2년 단위에 새로운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계속, 계속. 2년 끝나면 새로운 거 다시 배우고, 2년 끝나면 새로운 거 다시 배우고, 2년 끝나면 새로운 거 다시 배우고. 2년 끝나면 딴데 가고, 2년 끝나면 딴데 가고, 2년 끝나면 딴데 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그렇죠. 직무도 바뀌는 거예요. 직무도 바뀌는 거예요. 지방직은 보통 자기가 했더니 거의 비슷하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국가직은 계속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떤 일을 맡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신계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딪히면서 막 시행착오 겪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예 강신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국가직 일하시는 분 중에. 그리고 지방직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악성 민원의 압박. 아무리 지방직이라 하는 거는 우리 동네에 흔히 볼수 있는 사람들, 뭐 주민센터, 시청, 면사무소 같은 분들. 우리가 바로 발만 닿으면 볼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뭡니까? 다 지방직이잖아요. 우리가 민원을 하면 누가 받습니까? 민원을 하면 누가 받아요? 구청에서 받죠. 민원, 원래 우리가 막 동네에서 뭐 생겼어요. 담당자 전화하고 싶어. 그걸 어디 전화합니까? 구청에 전화하잖아요, 구청. 맞잖아요. 구청 담당자 누구 바꿔라고 하면서. 맞잖아요. 우리 지방직 오셨네요, 장강이. 장강이 오셨네요. 우리, 나라밥 드신 분 어떻습니까, 장강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인사했는데 한번더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지방직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잠깐 안 보고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잠깐 얼굴 안 보고 치워야지가 아니라 계속 보는 거예요. 보통 지방직의 경우 뭐 장강님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 보통 뭐 대구시 내는 데 가면 그 동네 사람이고 그 동네 사람. 나도 그 동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악성이라도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이 사람하고 또 마주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할 때는 저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더라도 일할 때는 저 사람하고 마주치고 싶더라도 퇴근 후에는 안 보고 싶잖아. 근데 퇴근 후에도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다가 막. 볼수 있는 거, 충분히 볼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길 가다가 내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겠지?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사례 많이 생겼으니까. 지방직 근무하면서 악성 민원들이 막 멱살 잡고 막 때리고 하는 거 많이 생겼으니까. 사실 지방직이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특히 지방직 중에 가장 안 좋은 게그 사회복지직 아시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이 특히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사회복지직에서 이제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 수급 이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한 명당 담당하는 게한 300명 될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 뭐 장애인들이나 이것저것. 근데 보면 기초생활 수급도 만약에 뭐 가족 중에 누가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박탈당하잖아요. 그 박탈당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죠. 그냥 곱게 얘기하겠어요? 쌍욕하면서 이지랄 저지랄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뭐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악성 민원이나 뭐 폭언이나 폭력 같은 거. 제일 많이 받는 직종이 사회복지직이에요. 왜 갑자기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럼 설명하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수입이 있어가지고 이 조건이 안될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그럼 막 꼭지 돌아가지고 니 죽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심지어는 막칼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심지어는 맞은 적도 있고. 구글에다가 공무원 폭행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지방직 나와요, 지방직. 지방직 이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 내가 관할하고 있는 주민의 동네에서 전과자도 있을 거 아니야. 교도소 갔다 출소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른 분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분 공무원 그 영상 보니까, 그분도 공무원 하다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도 지방직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 옆에 이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데, 어떻게 전화 알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빵에서 나오는데, 기초생활 수급 안 되면 내가 당신 죽일 줄 알아. 이렇게 막 협박성으로. 그래서 그분이 출소하기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 사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뭐야, 그 시골 있죠? 그때 어디였지? 시골 어디였어? 맞아요. 뭐? 내가 자식 새끼랑 연 끊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지역을 끌어? 야, 니뭐 하는 거야? 너왜 있어? 야, 너 미쳤냐? 죽고 싶은 거, 누구 죽고 싶은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한 경우도 예전에 그 있었잖아. 그 어디지? 경북에 어디였지? 총 들고 와가지고 그 공무원들 엽총으로 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봉화였나?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그 지방직이었잖아요.
공화군이었죠. 맞죠? 아, 기억나요. 지방직 이러면 상당히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게. 본인 알바비 수익 잡혀서 수급비 몇만 원 깎인 건데도 폭언한 사람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일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 일하기 전까지는 장애인이나 이렇게 약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소외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마음먹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는 걸 이제 겪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는, 사회 밑바닥인 사람들이 가장 나쁜 짓 제일 많이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돈 많은 사람들이 악마보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다. 대화가 안 된다. 미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겪어보니까 이제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리고 짜증나는 상사랑 내내 같이 근무해야 한다. 이것도 문제죠. 사실 이거 할말 많죠. 얼마 전에 그 서울청 그 사건도 있었죠. 바로 이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서울청 일행은. 그 경찰청 일행은 모르겠네. 지방직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예요. 민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핵심이죠. 나도 안 잘리지만, 그 사람도 안 잘린다. 근데, 그 말에, 근데 지방직은, 나도 인상이동 안 하지, 그 사람도 인상이동 안 한다. 나도 이 동네에서 근무하지만, 그 사람도 이 동네에서 근무한다. 그런 것들. 맞잖아요. 내가 한번 이 시에 들어왔으면 퇴직할 때까지 이 시에만 계속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장점도 되긴 해. 왜냐? 내가 이 동네 쭉 사니까 뭐 이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다른 데 동네 살고 막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 그 중에 근무한 사람 중에 또라이가 있으면 그 또라이하고 계속 맞춘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 사람이 상급자면 뭐라 말도 못 하잖아. 이 공모조직은 아시겠지만 계급이 깡패지 않습니까? 계급이. 뭐, 8999분들은 짬이 안 되니까 뭐라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힘도 없고. 괜히 막 싫은 소리 했다가 찍혀가지고, 그 높은 사람만 찍혀가지고, 이미지 나빠지면 그 내내 고생이거든요. 내내 고생이에요. 아웃사이드 된다거나. 그러니까, 막말 퍼는 상사에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그 사람하고 잠깐 근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본단 말이에요, 이게. 상급자들이 얼마나 또라이길래 민간 기업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원에서는 상급자가 저렇게 한다라도 징계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땅히. 그러니까 괴롭힘 방지법이란 법이 이 공직사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괴롭힘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것 같은데 뭐 사기업 생각해 내가 나가면 그만이고 내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일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작정하고 뭐 이렇게 작정하고 그냥 보내버릴 생각으로 하면 돼. 내가 나가는 조건으로 저 사람 뭐 어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같이 물귀신으로 가면 되는데 공무원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내가 힘들게 들어왔는데 또 나가고 싶어요? 나오고 싶습니까? 뭐 공무원 경력으로 뭐 경력으로 이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공무원을 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왜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내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없으니까 마땅히 다른 데못 들어가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가버리면 내 힘들다고. 맞잖아요. 그리고
저 짜증나는 상사를 어떻게 내가 내 손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저 사람을 징계받거나 했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약자는 그냥 속절 없이 당하는 거예요, 약자는.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서울시 그 사건도 생각해. 그 서울시 그 사건도 막상 거기서 징계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거기만 그런 것 같아. 경찰청 저기 뭐야, 경찰청 같은 데도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상사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무도 징계 안 받잖아. 얼마 전에 해경에서도 한 명이 이제 왕따나 스트레스 때문에, 폭언의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뭐 조사해도 아무도 징계 안 받잖아요. 맞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공무원들 욕어도 먹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겠냐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겠냐 말이죠. 그 죽은 사람 억울한 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되는 거야, 죽은 사람만. 공직사회에 죽은 사람 억울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이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단한 가지도 제대로 해결되거나, 확실하게 규명된 것들이 단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 유지들의 청탁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지역 유지라고 할게요, 지역 유지. 지역 유지라고 하면 지역에 힘께나 쓰거나 돈이 좀 많이 가진 사람이죠. 이게 알게 모르게 압박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의 절차에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동네를 떠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 사건도 봤어요, 장관이. 그렇게 해도 이러면 있잖아요. 근데 청탁받으면 의미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안할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다 했어, 이게 희진이. 청탁이 눈에 보인다고 청탁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청탁이 더 많아. 눈에 안 보이고 암암리한 청탁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위반인 거 모를까요? 징계받는 거 모를까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 중에 청탁이 없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저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었어요, 장관님 얘기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것 중에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러워. 특히 예를 들어서 지역 유지들이 가장 청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민원 들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뭔가 올리는데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좀 봐달라 하는 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내가 지방직 뭐 건축가다, 환경가라고 하면 오물패스나 악취나 아니면 뭐 건물 철거하나 건물 지을 때 소음 같은 거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건물 지을 때 인허가 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거할때좀잘 봐달라고 충분히 올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분만한 사람들이. 분만한 사람 지역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짓거나 공장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니까. 뭐 장사하거나. 그런가 하면 주민들하고 부딪히거나 뭐 자기들한테 신고 당할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담당 공무원들, 그 사람들 이름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여러분. 알아요. 그 보통 유지분들은 이제 있잖아요, 말단 공무원도 있지만 거의 6급, 7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얼굴 다 알아요. 얼굴 다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이미 많아.
전국각지에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갈등 빚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아마. 걸리면 좆되는 사람들. 걸리면 뭐가 탁 날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이것도 털면.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동네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올리면 안 되는데 막 건물 막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악취 같은 거 심한데 해결 안 된다고, 그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그왜 그런 거 같아? 과연 그걸 자기네들이 모를까?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알고 있을걸요? 알고 있지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거나, 해일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회는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은 더러워. 구질구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더러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뒤로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뒤에 더러운 것들이. 네. 뽀록 나면 피 보는 거죠. 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물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야 벌금 내면 끝이겠죠. 그분들은 벌금 내면 끝이단 말이야. 그분들이야 뭐 벌금 한번 내면 끝이겠죠. 좋은 변호사 가지고. 근데 일반 공무원이 변호사 사고 할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 돈이 어딨냔 말이야. 지역 유지들이야 돈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뭐 벌금 몇개 깨진다고 생각하고 벌금 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근데 일반 말단 공무원이 그런 여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뭐 국가직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방직이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국가직이 정신적으로 편하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 지방직이 육체적으로 편하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 이것저것 다 힘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 바이 부서다. 어떤 데는 편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힘든 데도 있다. 개인차가 분명히 발생한다. 개인차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 국가직, 지방직 일하시는 공무원들, 우리 그만 괴롭힙시다. 그만 괴롭혀요. 이분들 많이 힘듭니다. 공무원들 막 편하게 막 놀고 먹는 직업에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힘들게 일합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